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때 했었던 제가 가장 큰 실수, 매일매일 똑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꿀팁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클렌저도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여드름성 피부가 쓰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진정이 된 거예요. 이거요, 효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프리블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트러블은 항상 고민이죠.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는 제품들 저는 효과 못 봤는데요, 저는 트러블이 매번 올라와서 고민이에요. 저는 효과 진짜 좋으면서도 순한 제품 찾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은 진짜 꾹꾹꾹 물러 담아서 사실 알려주기 싫은 제품들까지도 다 꺼내서,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먼저 뜬 제품들,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구매해서 써보고 효과 너무 괜찮아서 알짜배기템만 가지고 왔으니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따라만 해주세요. 그대로만 해줘도 효과 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순서대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몰랑이 분들이 처음 본 제품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낯선 제품도 있고 약국에서만 파는 제품도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찐으로 잘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루틴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 몰랑이 분들 효과 진짜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알짜배기템만 꾹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스킨 사이클링을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죠. 진짜 예전에는 피부가 정말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밝기를 올려서 찍기도 했었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짜 흉터 때문에 고민도 많았는데, 그때 했었던 제가 가장 큰 실수, 매일매일 똑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해야지 골고루 영양소를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화장품을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쓴다면 그냥 한 가지 영양소만 섭취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스킨 사이클링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다 카드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 영상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루틴과 방법은 스킨 사이클링이 진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면서 약간 최면을 걸어볼게요. 나는 지금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하는 단계다. 클렌징 단계에서 제가 쓰는 거는 VT 리들샷 클렌저예요. 한 통은 다 비웠고 지금 두 통째 넘게 쓰고 있고, 저는 클렌저도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하지만 트러블 케어나 진정 케어를 해줄 때는 리들샷 클렌저를 써주는데, 리들샷 클렌저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리들샷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리들샷의 한 50 정도 느낌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거품이 올라오면서 자극감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저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니들뿐만 아니라 라하랑 파하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각질 케어 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각질 케어를 왜 해줘야 되냐면, 노폐물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각질이 쌓이면 피지가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러블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리들샷 클렌저로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 사용해주면 그냥 진짜 피부가 깨끗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모공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좀 텁텁하셨던 분들이 쓰기에 좋아요. 단 이 리들샷은 저처럼 피부가 얇으신 분들도 괜찮지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남자분들이 쓰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서, 남성분들 각질 많이 올라오고 피지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텁텁하잖아요. 이 리들샷 클렌저 써주면 진짜 효과 잘 볼 수 있어서 아침 저녁 둘 다 쓰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너 패드를 해줘야 되는데, 토너 패드 단계에서는 이 스트라이덱스라는 브랜드 거를 써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하던 제품이고 국내 들어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여드름성 피부가 쓸 수 있는 토너 패드고, 여드름성 피부가 쓰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토너 패드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거든요. 함량 자체가 굉장히 고처방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살리실산 2%가 함유되어 있었던 클렌징 폼도 접해본 적 있는데, 확실히 쓰고 나면 피부가 뽀득뽀득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케어 효과적이다 보니까 피지가 묵혀있고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바디에 트러블이 좀 올라오는 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살짝 고민이다 보니까 바디 쪽에 같이 케어를 해줬을 때 진짜 따봉. 단점을 하나 얘기해보자면, 에센스 자체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진 않아요.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보다는 1세대, 2세대의 코스알 땡땡 있잖아요. 그런 토너 패드 쓰는 것처럼 그냥 진짜 가볍게 문지르는 느낌이라서, 장단점은 확실한 친구다 보니까 참고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소개한 토너 패드는 모든 피부가 쓸 수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부분부분적으로 좁쌀이 이미 올라오신 분들, 이게 모공이 막혀가지고 오돌도돌도돌하게 올라오신 분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닥터 웰 메이드원의 좁쌀 피지 순삭 패치예요. 제가 마일드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전 부스터까지
피지까지 넘어온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찐이에요. 근데 얘도 너무 신기한 게 이 피지 자체를 녹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각질도 케어를 해주는 것도 물론이고 이 각질 속에 꽉 막혀있었던 피지 자체를 뭐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느낌으로 사르르 하고 녹는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10분 뒤에 싹 떼주니까 여기 있던 피지들이 진짜 말캉말캉하게 사르르르 하고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피부 나비존이랑 턱 부분, 이마 부분에 세심하게 스팟 부위로 써주기 너무 괜찮아요. 좁쌀이 고민이신 분들은 드디어 좁쌀을 부실 수 있는 아이템이 나타났어요. 너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제가 트러블 진짜 진정 잘 시켜주는 제품 알려드릴게요. 이거요 효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트러블 바로 진정시켜주는 제품이요. 파티온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 때마다 몰랑이 분들이 아 얘 진짜 좋다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할인을 잘 안 해요. 언니 이거 진짜 좋아서 저도 트러블의 효과 너무 많이 봤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피지케어, 과다, 유분뿐만 아니라 트러블 케어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라서 고민 없이 선택해보셔도 괜찮거든요. 제형, 효과, 성분까지 뭐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찐으로 애정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공병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다 쓴 거예요. 탈탈. 한 병을 다 쓰고 지금 두 병째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세일 때도 진짜 쟁여놨을 정도로 진짜 찐으로 애정하고 트러블 관련된 영상, 스킨 사이클 영상에서도 빼놓지 않고 추천하는 건 진짜 파티온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 이 파티온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쓰면서 아 매일매일 나 어제 뭐 썼지? 나 어제 파티온 썼네? 하루하루 뭔가 얼굴이 너무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찐으로 감탄을 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말할 수 없지만 물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여러분 진짜 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루하루 이게 진정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진정 제품이라고 하면 진짜 무난하고 휘뚜루마뚜루 쓰는 무난템이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외유 내강 느낌으로 겉으로는 수분 앰플처럼 그냥 발림성 너무 좋고 사르륵 스며들고 끈적임도 없고 딴듯 촉촉 그 자체 같은 느낌이지만 속은 진짜 찐으로 강해서 효과 하나만큼은 진짜 찐이다. 우선 제형감이 정말 좋거든요. 판테놀, 소듐 하이, 알루로네이트 등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촉촉하게 흐르는 워터리한 느낌이라서 산뜻 촉촉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좋아할 정도로 가벼운 제형감인데 알콜처럼 쉽게 날아가지가 않고 속부터 촉촉하게 남아있어서 당기는 느낌도 없어요. 저녁에 얘를 듬뿍듬뿍 사용을 해주면 다음날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나 약간 좀 진정됐네? 화끈거림이 좀 가라앉았네? 라는 게 느껴지고 거울로도 보이고 저는요 얼마 전에 진짜 찐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써봤으면 좋겠고 트러블 원인이 되는 과다 유분을 31% 개선해주다 보니 요즘같이 더워서 피부열이 쉽게 오르는 계절에도 정말 잘 맞아요. 씻고 나와서 그냥 당기거나 건조하거나 뭔가 이렇게 푸석푸석 할 때도 가볍게 써주기에 좋은 진정 수분 앰플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파티온 동화제약 거거든요. 이 동화제약에서 9년 동안 찐으로 연구한 성분이 있는데 헤파린 PX 콤플렉스 TM이라는 성분이 46%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소듐 헤파린이랑 판테놀 등 여러 성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듐 헤파린이라는 이 성분명이 엄청 어색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자극받은 피부 장벽 케어를 해주는 성분이라서 워낙 고가 원료라 화장품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티온 세럼에서는 효과를 좀 찐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화제약에서 이 성분 자체를 좀 함량을 많이 처방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장벽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앰플 단계에서는 꼭 선택을 해주시면서 장벽 그리고 수분 진정까지도 한 번에 케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러분 마지막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피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꿀팁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게 됐고 제가 지금 3일째인데 3일 만에 너무 괜찮아져서 이건 진짜 와 숨은 꿀팁이다. 아니요 꿀팁을 넘어서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루틴이거든요. 일단은 나츠의 트러블 케어 크림 홍조에 좋고 피지 케어에 좋다 보니까 트러블이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써주시면 좋고 크림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그냥 약간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쓰기 좋고요. 제가 한 6년째 7년째 횟수도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랫동안 추천한 제품이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이죠. 화장품은 아니고 의약 외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안에 센텔라 아시아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써서 좋아진 거냐? 아니요, 제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고에다가 요것만 추가해주세요. 마데카솔 분말 가루를 같이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진짜 앞에 루틴 그대로 해주고 마지막에 연고와 분말 가루로 마무리해주니까
그 어떠한 제품을 썼을 때보다도 진짜 압도적인 효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달라진 게 보였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나츠랑 마데카솔 분말가루가 너무 필요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딱 3일 전부터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진정이 된 거예요. 진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얘는 상처 치료고 얘도 상처 치료잖아요. 상처가 치료가 됐어요. 이 영상에서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찐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 마데카솔 분말가루는 상처 치료제예요. 피부 자체 진정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푹움푹 상처 혹은 화농성으로 짜가지고 진물이 나올 때 써주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연고에다가 분말가루 같이 섞어서 사용해줬는데 효과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몰랑이 분들도 꼭 마지막 루틴으로는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도 피부 상처, 피부 괴양, 보조적 상처 치료 연고로 쓰이고 있고, 여기다가 분말가루 같이 써주면 시너지를 업한 느낌이니까 꼭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여드름을 짜거나 트러블 올라온 거다 압출을 했을 때는 어쨌든 회복하는 과정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파티온 써주고 난 다음에 나츠까지 써주니까 정말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진짜 찐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루틴 그대로를 가져와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